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번에 소개를 해드린 대로 새로운 전학생들 한번 만나봅시다. 어, 근데 이거 뭐야? 에? 성찬 시키고 와라. 그러면 소원 들어줄게. 취생 X 뭔데 이거? 어? 나온다는 얘기 전혀 없었는데요? 아, 이거는 딱 보아하니 아직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그런 귀신입니다. 저번에 블러드 메리 때도 그랬고 말이죠. 지금 약간 미리 보기식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것 같고 아마 또 블러드 메리처럼 이벤트를 통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은 이거 100% 못 얻습니다. 어찌됐든 뭐야 이거 또! 시키고 와라. 블러드 메리 X는 왜 또 SS 등급이요? 이야, 이번에 저 무조건 이거 S 등급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초로 두 단계 승급이 돼버렸습니다. A 등급에서 SS 등급으로 진화한 최초의 케이스네요. 이게 또 극장판 귀신이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나 보네요. 역시 유학생이라 그런가? 좀 클래스가 다른데? 그리고 발제품 X까지 등장 완료입니다, 여러분. 고스트 X 등장 확률도 올라갔다고 하니까 블러드메리 X나 뭐 똥파리 X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렇다면 휴지의 고스트 스쿨 오픈합니다. 자, 오늘도 출석 갑시다. 렛츠고. 누가 진짜 뭐야 그치. 시작부터 박주민이? 방해하지마. 어? 이거 오늘 여기서 지금 SS 등장 확률 한번 올라갔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과연 박주민 X 바로 뜰까요? 나와라 박주민 X. 와! 불가능은 없어. 와! 진짜 올라갔나 본데? 아니 바로 나오네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SS 등급 예 업그레이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자, 얘들아, 자, 자리 앉아 빨리. 응. 얘들아, 이제 기말고사 다음 주 코앞으로 다가왔어. 예, 공부들 잘하고 있어? 일단은 뭐 기말고사 코앞에 다가와서 새로운 전학생이 또 왔다고 해. 근데 또 이 친구가 저 외국에서 학교 교환학생으로 있다가 왔어. 그 외국에서 공부를 왔다 온 유학생이거든? 그러니까 너네들도 어? 외국에서 왔다고 뭐 왕따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어?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니네들. 응? 아, 빨리 들어와! 오늘 지각학년들 선생님이 다 출석 체크해가지고 기록해놓을 거니까 바로바로 출석해라, 알았지? 늦는 놈들은 딱 기대하고 있어. 교무실에서 이따가 보자고. 자, 요번에 출석한 친구는 또 누굽니까? 아이고, 또 청소기 왔네. 야, 청소기야, 넌 저기 들어가 있어라. 응. 이따가 학교 시간에 그 청소가 딱 할 거니까 청소기도 미리 세팅해놓고 있어. 자, 이번 출석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안 나오나 했다. 아이, 너 앉아봐, 임마. 아, 과연 오늘 블러드메리는 저번에 보니까 좀 잘 나왔었거든요? 힘을 내다. 힘을 내도록. 오랜만이시네요. 아주 또 클라스시. 자, 하나하나 차례차례 또 등교합니다. 출석이 차오르고 있어요. 자, 키클라스 안고 그쪽으로 가. 어, 가 봐요. 시작됐어. 골고루 다 나와야지. 자, 그슨새 출석 완료. 아, 근데 블러드 메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는 잘 나왔지만 이번에 또 업데이트 돼서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고스트 X나 이런 애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 봐봐, 똥파리도 지금 얘기하자마자 귀신같이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저번 시간까지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나오는 그런 엄청난 출석계의 황태자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야, 얘들아, 이 청소기 누가 또 꺼내놨어? 응? 어? 저기 청소도감에다 빨리 넣어놔. 아이고, 벨라야. 벨라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얘까지 만약에 고스트 X 나오면은 확실히 이거 확률이 상향이 된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연 고스트 X가 뜰까요? Nope. 그래도 확률이 올라갔다고 해도 운이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예, 아, 될 놈은 되고요, 안 될 놈은 안 돼요. 아니,
또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X를 준다는 의미입니까? X 나올 건 빨리 나오고 앉아! 아, 오늘 갈 길이 바쁘니까. 와! 맞네. 와, 이거 진짜 확률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나 본데요? 두 번 만에 바로 나오네 또.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요? 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얼굴 저번에도 안 보기로 하지 않았나요? 자, 지금 또 도깨비어 400개 넘게로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불나방아! 야, 오늘 네 친구 어디 갔냐? 지금 네 친구가 안 보여. 이게 무슨 일이 있어? 자, 일단은 림체이코스가 나왔다면 영혼의 듀오 등장할 타이밍 되긴 했습니다. 아이고, 벽속이 물방울 터트려버리기 전에 빨리 앉아. 아, 벽속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슬슬 아, 또 두수 도두 신이가 등장할 타이밍이 왔는데요. 아니, 뭐야 이거? 출석 리스트가 또 변경됐나요? 에반데? 아니, 벨라 지금 벌써 3마리째입니다. 어허라. 와, 유학생 겁나 안 나오네. 또도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출석 리스트들 또 변경됐네요. 벨라랑 환마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뭐? 이것은 그의 목소리다. 도한. 자, 여기서 이제 도한 X까지 뜨면은 레전드거든요? 어. 제가 도한 S 같은 경우에는 몇 마리 없어요.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도 잡고 있는 개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와우. 진짜 이렇게 된 이상 X 시리즈들 키울만 하겠어요, 이제. 어. 야, 이거 대박인데? 주민 누나도 나왔고. 자, 주민 누나도 X 있죠? 이야, 이거 고스텍스 확률 상향된 거는 개꿀입니다, 여러분. 어, 그냥 잡았다 하면 X야. 와, 이거 봐봐. 거의 뭐 거의 반반 확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잘 안 떴었는데 고스텍스 이제 진짜 그냥 픽 하면 잡힙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 유학생 블러드메리는 왜 얼굴 안 보여주는 겁니까? 슬슬 나올 때 됐는디? 아,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또 청소기 꺼냈어. 아, 진짜 이거 정리해놓으면 꺼냈고 정리해놓으면 꺼냈고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응? 어? 오늘 좀 이상한데요? 나온 놈들만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게 잘 안 나와. 이거 추천 리스트들 100% 또 바뀌었어요. 시드스랑 도둑신이가 이쯤에서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똥파리까지 또 변경됐습니다. 아, 추천 리스트를 4천왕 5천왕 왔다! 새로운 추석 리스트 강자 청소기 해론입니다. 에반데요 진짜. 몇 번째야? 또론을 넘어서 또또또또또론이야 이거. 잠깐만, 너는? 와, 미쳤다. 문제 있네. 벨라, 이거 벨라랑 해론으로 바뀌었어요. 시도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어.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와, 이거 4천왕이 아니라 영혼의 듀오, 새로운 영혼의 듀오 탄생 각인데요? 와, 이제 나오네 또두스가. 이거 100% 문제 있다. 뭔가 바뀌었어요 진짜. 안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공장을 돌려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빨리 유학생 불러오겠습니다. 공장 가동! 뿅! 자,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유학생 불러오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전학생 데리고 오려고 나가는 순간 이 녀석이 등교를 했습니다. 똥파리. 이거 얘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기존 똥파리 느낌이 아닌데? 야, 바알제브 봐, 너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니 웬일로 니 불나방 친구랑 따로 왔냐? 아까 불나방은 먼저 왔더만. 선생님, 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꿈을 위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 진짜? 오, 그래요. 일단은 똥파리가 떴는데 이거 약간 무슨 기운이 느껴지나 했더만 갱생의 기운이었네요. 정신 차렸나 우리 똥파리? 드디어 출석 리스트에서 벗어나 우등 생각 잡히나요? 한번 잡아봅시다. 렛츠고!
가즈어 발제 해봅. 내가 한번 볼 거야. 아까 그 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줘. 발 발제곱 X 뜹니까? 아, 짜자! 드디어 우리 똥파리도 정신을 차렸네요. 워낙 문제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도 B등급이긴 하지만 이 선생님은 너가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단다. 알제법 X. 그 그냥 고스트 X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공격력만 늘어나고 외모가 조금 바뀌었어요. 완벽한 똥파리의 모습으로 진화한 그런 모습이고요.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250입니다. 자, 또 선세 140인데 고스트 X로 진화하자마자 250B 진화합니다. 기존 S급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렇다면 한번 발제법 X 만나러 가봅시다. 저 발제법 X 너의 힘을 보여줘. 뿅! 입에서 부하괴물들을 후두두두두두두. 이것도 멘트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똥파리 X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뚜깽이 X가 머지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기존 불나방과 똥파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나방이 같이 놀자고 해도 잘 안 놀아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짱 여러분들! 안녕!